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002반 12조 두부 한모입니다. 저희 두부 한모는 두부를 만드는 식당으로 다양한 두부를 개발하는 이색 두부집이며, 두부 한모의 마음을 담아 따스한 시간과 편안한 분위기가 있는 공간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입점할 상권과 입지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입점할 상권인 자양동의 상권 분석입니다. 자양동의 유동 인구는 일일 평균 14,000명이었으며 남성의 비율이 좀더 많았습니다. 날짜는 금요일에 15.4%, 그리고 시간대는 오후 5시에서 9시 시간이 2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거 인구는 60대의 비율이 6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많았습니다. 자양동 주변에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등 다양한 주요 시설이 존재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부 한모의 입지로 사람들의 유입이 쉽고 거리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대전 동구 백령로 5번 길64 1층 전체로 정했습니다. 저희 입지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하기 쉬운 이유는 대전역 복합터미널 대동역에서 자가용 이용 시 최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의 유입 또한 쉽게 가능합니다. 두부 한모의 경쟁 업체로는 자양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두부집인 강지명 즉석두부 업체와 중앙동에 위치한 두부 두루치기와 수제만두로 유명한 별난집과 포도리 만두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두부 한모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우선 STP 분석입니다. 지역은 자양동, 연령은 30대로, 가족 구성은 1인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타겟으로는 자극적인 맛을 원하지 않는 30대 직장인, 집밥을 원하는 20대 대학생, 부드러운 음식을 원하는 5, 60대의 순으로 정하였으며, 포지션은 이색 두부를 통해 상품의 차별화를 두고 직접 두부를 만들어 가공 두부와는 다른 신선함을 제공하였습니다. 수확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담백한 맛과 다양한 두부 메뉴 제공, 이색 두부를 통한 신선함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약점으로는 자극적인 맛이 없어 심심하며 가게 앞에 좁은 주차 공간과 좁은 도로를 약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기회로는 직접 만든 수제 두부를 활용하여 마케팅하고, 두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두부 제품을 상품화하였으며, 위협으로는 자양동 근처에 가성비 한식집이 있으며, 대학로 내 보장된 프랜차이즈 업체를 위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SO 전략으로 자극적인 맛이 부담스러운 타겟을 확보하고 두부를 통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할 것이며, WO 전략으로 다양한 두부 상품을 개발, 근처 주차장 월 계약을 통해 손님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ST 전략으로 점심시간에 휴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테이크아웃 메뉴 개발, 제철 식재료 활용으로 식자재 가격 부담을 절감할 것이며, WT 전략으로 원가 절감을 하며, 두부를 통한 다양하고 신선한 메뉴 개발, 두부를 통한 차별성을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게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입니다. 저희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소박한 인테리어를 할 것이며, 화이트톤 배경에 우드톤으로 포인트를 주고,
창가 쪽에 두부 기계를 배치하여 수제 두부에 대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부여할 것입니다. 밑에 사진처럼 우드톤의 출입문에 로고를 붙이고 밖에서도 안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익스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홀은 총 24평으로 위에 도면과 같이 4인 테이블 4개와 2인 테이블 2개를 활용할 것이며, 왼쪽 위에 공간에는 공용 화장실, 아래 공간에는 주방의 공간을 두었습니다. 주방은 도면과 같이 제작할 예정이며, 포트 앞쪽에 쇼케이스를 두어 수제 두부, 수제 콩물을 판매할 예정이며, 창가 부분은 두부 기계를 배치하여 손님들이 두부를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가게의 BGM으로는 인디 밴드 장르 스타일팝을 틀어놓을 예정이며 단단한 팝송 스타일로 너무 귀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따뜻한 느낌을 원하는 가게 스타일과 맞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메뉴 설명입니다. 강된장 두부밥 정식은 밥에 강된장 소스와 톳, 참나물, 두부를 비벼 먹는 정식 메뉴입니다. 깐풍 두부는 두부, 가지, 단호박을 튀겨 깐풍 소스와 함께 즐기는 튀김 요리입니다. 이색 두부 수육은 흑임자, 시금치로 이색 두부를 만들어 세 가지 소스와 무말랭이를 곁들여 먹는 요리입니다. 통두부 전골은 채소와 유부 주머니, 통두부 구이를 올린 푸짐한 전골 요리입니다. 메밀김밥 샐러드는 메밀김밥과 두부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연근 떡갈비 정식은 연근과 떡갈비, 사과 부추 무침을 곁들인 정식 요리입니다. 모든 해물찜은 해산물 육수를 베이스로 낙지, 새우, 동죽 등을 같이 넣어 만든 찜 요리입니다. 소불고기 말이는 얇게 썬 소고기 위에 다양한 채소를 넣고 말아 불고기 양념을 부어 익힌 요리입니다. 토마토 순두부찌개 정식은 토마토 소스로 특별함을 준 매콤한 순두부찌개 정식 메뉴입니다. 저희 메뉴판은 손님들이 테이블에 있을 때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위에 사진과 같이 테이블에 올려두는 형태로 놓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안무의 손익 분석입니다. 저희는 점심 장사의 객단가를 9,000원으로 잡고 테이블 회전수는 2회전으로 잡고 계산 시총 하루 매출 31만 5천 원이 나왔으며 저녁 장사는 객단가를 18,000원으로 잡고 테이블 회전수를 1.5회전으로 잡으면 하루 매출 47만 2,500원이 나왔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장사 수익은 2,047만 5천 원이 나왔고 식자재와 음료 매출의 비율을 75대 25로 했을 시한달 매출은 2,559만 3,750원이 나왔습니다. 인건비와 경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은 위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가게 보증금, 주방 기물과 홀 기물의 합을 통해 초기 투자 금액은 8,181만 1,150원이 나왔으며 순이익 약 460만 원을 나누었을 때 1년 5개월 뒤에 손익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상 두부 한모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